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한번 스팀 몬스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이 좀 퉁퉁 부었는데, 왜냐면 지금이 지금 한 12시쯤 됐거든요. 잠이 와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고, 자, 빨리 한번 시작해 보시죠. 여기 스팀 몬스터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스팀 몬스터는, 이번에는 뭐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주소를 바로 적어 드릴게요. 스팀 몬스터는 여기에요. 여기로 입력하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돼요. 스팀 몬스터 S가 붙어요. S가. 닷컴에 들어오시면. 자,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샀기 때문에 먼저 스타트 팩을 사야 돼요. 스타트 팩을 사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부스터 팩을 살수 있는 거죠. 먼저 이제 바이로 가는 거죠. 바이로 가서, 스타트 팩을 사야 되는데 10불이에요. 근데 10불을 지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크레딧 카드로 할 수도 있고 페이팔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크립토에서 스팀이나 스팀 달러를 통해서 그 지불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디냐면 스팀이에요. 스팀이에 저는 이미 제 계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정이 안 만들어지신 분은 계정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 지갑을 보면, 스팀잇에 보면, 아이콘 누르면 이게 지갑이 있거든요. 지갑을 누르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스팀이 한 개, 스팀 하나, 그 다음에 스팀 달러가 한 5불 정도, 10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래소에서 스팀을 이쪽으로 제가 전송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바이낸스에 제가 스팀 사놓은 게 있거든요. 바이낸스에 512개가 있어요. 저는 이걸 모두 스팀에 제 계정으로 이체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럼 이체를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스팀을 누르고, 아, 이걸 누르면 안 되는구나. 뒤로 가면 있네. 출금하는 게 있잖아요. 출금. 트레이드는 거래하는 거고. 자, 스팀 출금을 누르는 거죠. 총 보유가 있고, 이제 스팀 출금 주소. 저는 이게 DIP 박스거든요. 원래 이제 스팀 보면 골뱅이 이렇게 적혀있는데, 골뱅이를 빼고, 이제 이걸로. DIP 박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팀의 출금 메모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스팀잇에 보면 그 검색을 하면 뭐 업비트에서 스팀이 전송하는 방법 이런 게다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자세하게 설명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할때이 출금 주소 있죠. 자기 아이디 주소가 틀리죠. 스팀이나 이오스 아니면 이오스 같은 경우는 주소를 쓰지 않고 계정을 쓰죠, 계정. 계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출금 주소 적고, 그 다음에 출금 메모는 적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출금을 해볼게요. 노 메모. 없이 DIP 박스로 어떻게 내 스팀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이제 수수료가 0.01이거든요. 보세요. 한 개를 해도 0.01. 다 해도 0.01이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주는 게 낫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송을 할게요. DIP 폭스로 한번더 확인하고,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거죠. 구글, 제가 구글 인증 있잖아요. OTP. 이미 OTP로 저는 바이낸스를 등록해 놨으니까 하는 거죠. 잠깐 이것도 좀 옆으로 안 되는구나, 이건. 바이낸스에서 컨펌 보냈다는 거죠. 컨펌 이메일을 이메일에서 플리즈 해서 컨펌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 메일로 들어가서 이제 전송할 것이냐 이제 확인하는 메일이 오거든요. 여기서 메일에서 내가 이제 이게 내게 맞다 하면 이제 전송되는 거죠. 바이낸스에서 어디로?
내 DIP 계정으로, 내 스팀이 계정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바이낸스에서 왔죠, 얘기. 그래서 유커런트 어카운트 어플리 익스트랙션 512.447 스팀을 투 어드레스 DIP 박스 플리즈 체크 유 비 레더 DIP 박스 맞고 맞죠? 그다음에 컨펌 이걸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송이 되는 거죠. 위드로 인출이 됐다. 인출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고 그래서 이제 거래에서 이제 펀드에서 자산을 보면 아직 빠져나간 건 아니네. 좀 있으면 빠져나가겠죠. 자, 여기서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올 동안에 좀 기다려야 돼요. 이돈 있어야지만 이제 제가 살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스팀 가격, 이거 멈췄다. 이게 왜 이래? 아, 오늘 제 얼굴 못 보시겠네요. 뭐 보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카메라가 멈췄어요. 어쩔 수 없죠. 전반적으로 다 멈춘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런 건가? 응? 그냥 다 멈춰버렸네? 아, 너무한다. 이런 일이 발생해버렸네. 6분 찍었는데. 다 먹통이 됐네? 다 먹통이 됐어. 자, 이건 이제 제 그림은 이제 뺄게요. 이거 빼고 없애고 이제 해야지. 아, 지금 정리되고 있겠지? 아, 되는 것 같아요. 아, 다시 찍을 뻔했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팀이. 뭐, 이렇게 되면 뭐, 언제 올지를 모르겠는데. 거래 체결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 빨리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얘는 그게 늦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들어올 동안 이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아, 이거 말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뭐,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이거, 비디오 딱 끊고, 짜잔! 하고, 또 연결해서 또,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그럴 테를 못하니까, 이 귀중한 시간에, 제가 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는 걸로 하시죠.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걸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차트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차트가 뭐냐면 이거죠. 화면이 작게 나와서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숏 물량이거든요. 이게 바이낸스의 숏 물량이에요. 숏 물량.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얼만큼 팔았느냐, 숏 물량에 대한 차트예요. 이건 사람들이 숏을 많이 친 거죠. 기간을 좀 길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두면 이게 숏 물량이에요. 그게 숏 물량이 뭐냐면 이판 물량이죠. 숏에서로 판 물량, 매도 물량들이에요. 매도 물량 이렇게. 그러니까 매도가 많으면 이렇게 매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매도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매도 물량이 점차 이제 적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이게 보면. 일단 매도 물량이 숏이 높아지니까, 매도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다시 매도 물량이 적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맞죠? 이거 차트를 보여주는 건데, 이 부분이 대상승장 때 차트거든요. 이 부분이. 이게 뭐지? 제가 아직까지 이걸 잘 사용하지 못해서, 이 부분을 좀 보면 이건 거죠. 이 대상승장에 보면 매도 물량이 막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 이게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이게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대상승장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매도 물량이 막 늘어나는데 숏 물량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막 올라가요. 이렇게 디커플링이 일어날 때이 대상승장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이거요.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이 그숏 물량이 증가했는데도, 이 견고하게 이게 버틸 구간이 있거든요. 이 구간들. 견고하게 붙었잖아요. 숏 물량이,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아지나 적어지나 상관없이 그 균등하게 버티는 이 구간 좀 특이하잖아요. 이 구간 매도 물량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리고 매도 물량이 숏 물량이 많아졌는데 불구하고 이 균일한 이 가격대, 이게 참 흥미로운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죠. 보시면. 그래서 제가 마구 분석을 하다 보면 뭐냐면, 자, 8월 중순부터 11월 중순때까지 누군가 샀다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방어를 시켜준 거죠. 산 거죠. 이걸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갔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제 주제는 스팀워스를 하는 게제 주저이기 때문에 보내졌죠? 그럼 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들어왔나? 나한테? 들어왔죠? 얘기. 자, 이제 돈이 들어왔어요. 이제 총알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할 거예요. 살 거예요. 자, 크립토에서 이제 살 거예요. 자, 스팀 뭘죠? SBD로 한번 해보죠. 5달러 있잖아요. 이걸로 할수 있는지 한번 보죠. 스팀 커넥터 들어가는 거죠. 스팀 커넥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암호를 관리해주는, 스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아이디 계정에 암호가 있잖아요. 그게 스팀 커넥터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로그인 할 때마다 스팀 커넥터에 자동적으로 그걸 물어봐서 그 암호를 통과시키는, 나를 확인하는 거죠. 야, 지금 11이다. 원래 스팀 달러 1달러가 그 뭐야, 그 달러 1달러하고 연동돼야 되는데 많이 떨어졌네. 아씨, 지금 사는 게참돈 아깝긴 아깝네, 많이. 웁스, something went wrong. 당연히 4달러밖에 없으니까 그러겠지.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보죠. 돈이 많이 들겠는데, 10달러면. 크립토 해서 뭘로? 스팀으로 닦게. 스팀으로. 스팀 커넥터 이용해서 사는 거죠. 아이씨, 아까워 죽겠네. 30이나 사야 되네. 스팀이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아까워 죽겠어 지금. 이제 되겠지. 샀어요. 자, 그러면 나도 있나? 마이 컬렉션. 웰컴 투더 스프린터랜드. 아, 오케이. 더 카드 프롬 더 스타트 셋 해브 빈 센트 투유 컬렉션. 어. 서머너 그리고 몬스터 커맨드 아 레디 투두 배틀. 오케이. 더 초이스 유 메이크 넥스트 윌 디터민 요 데스티니 프리퍼 포 컴백 웰컴 컬렉션. 마이 컬렉션 들어가는 거죠. 이게 내 건가 그러면? 리절트 30, 30개가 있다는 건가? 이거 안 좋은 거죠. 커먼 카드들, 커먼. 이게 무슨 카드였더라? 이게 레어다, 레어. 커먼이 제일 안 좋은 거고, 그 다음 레어. 이거 레어? 그 다음 레어, 레어. 레어? 그래도 레어 꽤 많이 들어왔네. 레어, 레어. 아, 이거 공격 있잖아, 이게. 스닉. 이거 공격. 마이너스 1을 시키는 거. 이런 거 들어온 거 좋지. 저도 이제 해야 돼요. 아, 이게 다네. 이렇게 해서 내몇 개야? 살려볼까? 4개, 1줄, 2줄, 3줄, 4줄, 5줄, 6줄, 7줄. 그래서 4, 7, 28, 29, 30. 30개가 생겼어요. 30개가 생겼고, 여기서 이제 타입이 몬스터 말고 나는 서머너가 몇개 있나? 서머너. 오, 다섯 장 있네, 서머너가. 이게 많아져. 3, 3, 3, 3. 다 3이네. 그다음에 뭐 방어력, 공격력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고. 아, 얘들이 레어로 다 받았구나. 레어로 받았어. 자,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그거 해야죠. 볼 카드. 이 뭐지? 이거 올 카드니까 모든 카드를 다 보여주는구나. 야, 모든 카드들이야, 이게? 맞죠? 내 거를 보여줘야지. 야, 색깔별로 다 주는구나. 맞죠? 색깔별로 다 주네. 다크. 응? 이게 뭔지 모르겠고.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나가야죠. 30개 받았고, 이제 배틀 한번 가보죠. 배틀. 그래서, 리저트 컴뱃, 테이킹 사이드 해서, 마나 캐리 15로 해가지고, 액티브 스플린터. 이거 되고, 이건 안 돼. 라이프는 안 되네. 근데, 넥스 컴플리트 비긴. 시작이 10시간 10분 정도 남았네? 이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을 것은 배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데일리 배틀이라고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디서 하는 거지? 데일리 배틀? 우선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연습? 순위? 게임? 그래서 연습 순위 게임 방법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거지? 서머너 해서 배틀 디스팀의 유프리 세이브 했고 만화 15로 채워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머너부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머너를 내가 만약 레드를 선택했어. 레드를 선택했으면 만화가 3 채워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몬스터를 선택을 해야 돼. 몬스터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서머너가 빨간색 그 뭐야? 그 파이어면 다 파이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생명력이 6. 그 다음에
속도, 공격력. 그래서 공격력이 제일 좋으네. 가장 얘가 제일 세구나. 얘 들어가야 되고. 아, 이 근데 6이다. 그다음 9. 이제 6개를 채워야 된다. 6개. 6개를 채워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파이어 배틀. 그래서 탱크 선택했고. 그다음에 얘는 뭐지? 플라잉 나는 거. 아직은 제가 생소하니까. 이건 뭐야? 스닉. 4?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배틀. 들어가는 거죠, 배틀. 저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Seeking Enemy. 이제 나오네. 이렇게 게임 하는가, 이제. 오,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Seeking Enemy. 자. 저 영어 잘 못합니다. 볼게요. 예. 타락한 자의 시체가 경기장에서 제거됨에 따라 합당한 상대방이 당신의 마력과 신체 상해와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야, 대체?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저도 이제 꾸준히 해서 이제 해야죠. 공부도 해야 되고, 전번에 내가 조사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이제 공부하면서 해야 돼요. 지금은 지금 처음이라서 제가 그 정리했던 내용들 보지 않고 그냥 한번 하는 거거든요. 처음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 생각보다. 배틀도 뭐, 연습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배틀하는 것도 있고, 상품 1000달러인가? 그거 걸려있는 것도 있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계속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처음 했는데 제가 뭘, 무슨 리딩을 하겠어요. 제가. 저도 배우면서, 그리고 실력을 키우면서, 언젠가는 저도 랭킹에 들어가서 많은 몬스터와 많은 서머너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공격력들,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이제 하는 거죠.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은 조합인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들어왔다. 뭐지? 됐다. 들어왔다. 소리가 왜안 나오지? 그래, 소리 나왔다. 내 건데?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게 내 거밖에 안 보여? 아, 상대방은 여기 보이는구나. 아, 내가 이거 바꿀게요. 전 화면으로, 풀 화면으로 바꿀게요. 풀 화면으로. 지금 풀 화면이 아니거든요. 영역을 풀 화면으로 바꿀게요. 전체 화면으로. 아이씨, 바꿀 수가 없네. 좀 줄일게요, 이거. 카드를 좀 줄일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다. 여기 다 나오게 하려면. 공격. 넘블? 뭐지? 아직 시작하는 건가? 뭐야? 저기도 마음대로 공부하네? 내가 뭐 이거밖에 안 돌렸는데? 스킵 투 리젯 하면 이제 결과 나오겠죠, 바로. 근데 이거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누가 이겼는지가. 그럼 내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배틀 어게인.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또 해야 돼? 배틀. 다시 이걸로 한번 배틀 해볼까? 배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죠. 이번 제가 한번 직접 해볼게요. 에즈 뭐야? 이씨.
타락한 자의 시체가 경기장의 제금에 따라 합당한 상대방이 당신의 마력과 신체 상해와 일치합니다. 뭔 소리야, 진짜.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근데, 와, 접속에서 이제 하는데 시간 걸리는구나, 많이. 언젠가는 저도 알게 되겠죠, 하나씩. 여러분들도 저하고 제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배워가는 그런 단계니까. 같이 한번 이제 버벅거리는 거죠. 여기 뭐 스팀에서 보면 그 스팀 몬스터를 치면 어우 잘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그분들하고 한번 그 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한번 직접 한번 해보고 실제로 게임까지 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네요. 예. 근데 먼저 준비해야 될게 뭐다? 스팀잇에 계정이 있어야 된다. 스팀 몬스터 계정이 있으면 스팀 몬스터에 봐도 그 뭐야? 스팀 커넥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아주 편해,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스팀에만 접속이 되면 어디 그 스팀 관련된 디앱들은 다 접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이제 옮겨주는 거고, 바이낸스 끝났으니까 그래서 내 돈이 여기 이제 들어오는 거고, 얼만큼 빠져나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513에서 482. 자, 막가를 이용해서 파워업을 하죠. 400 정도를 파워업해 버릴 거예요. 제 스팀 파워를 늘리는 거죠. 400 정도로. 파워업, 파악.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금액이 어디로 간다? 스팀 파워. 제가 전번에 스팀 파워 얘기했죠? 블로그? 이게 스팀잇에서, 이제 막,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이 글을 읽어서, 제가 쟤한테 한번, 셀프 버팅 해볼게요. 셀프 버팅. 어떻게 하는지. 이거 뭔지 모르겠고, 여기서 이제 제가, 댓글 달기에서, 저이글다 읽었어요. 이렇게 하고 글쓰기 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좀맨 끝에 들어가요. 지금 레벨이 47이죠? 이분들 56이에요. 저도 지금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스팀이시라든가 이런 거 활동 많이 하고 있어요. 62, 62. 저도 언젠가는 47에서 50으로 올라갈 거고 6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 끝, 이게 스팀이스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셀프 보팅을 하든 그냥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팅을 해주든 보팅을 해서 금액이 가장 높은 애가 맨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맞죠? 내가 셀프 보팅하면 그 금액은 얼마다? 20원. 되는 거죠. 20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그겁니다. 예. 이제 들어왔나? 아, 들어왔네. 야, 오, 같은 애네. 어? 똑같은데? 야, 이거, 아, 내가 잘못 샀다겠나? 누가 이기는 건지, 이러면? 끝까지 봐보죠. 이거 누르면 이제 끝나버리는데 결과가 바로 나오는데 한번 보는 거죠. 이게 뭔지 나중에는 제가 언젠가는 이제 전문가가 돼서 이것들 뭔지 하나 둘씩 재밌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그럴 깝이 안 돼요. 깝이 설명해 줄수 있는 깝이 저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든지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아무 재미가 없어, 보면. 클로즈하고, 컬렉션. 이게 사는 거고, 마켓.
좀 크게 볼까? 너무 작게 보니까 힘드네. 오픈. 뭘 오픈하는 거지? 부스터팩. 이거 또 사라고. 아직 살건 아니고, 콜렉션. 그럼 이제 진짜 배틀 지금 9시간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거 기다린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건가? 하려면? 남들하고 싸움하려면. 남들하고. 랭킹. You must purchase the start set order to play. This is required help prevent a system player using many different account. 뭔지 모르겠네. 플레이 어떻게 하는지. 서머 카드, 그냥 몬스터 카드. 또 바이 카드. 하여튼 참 알뜰하게 진짜 하시네. 알뜰하게. 이게 뭐지? 제휴사 세부 내용. 모르겠다 이거. 배틀을 리더보드. 이거 리더보드겠지 뭐. 배틀이 랭킹이 안 들어간다. 랭크드, 이거 랭크드. 다른 게 있다고 하던데. 배틀로그. 데일리 배틀인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진짜 9시간 후에 할수 있는 건가? 이거 잘 모르겠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좀더 분발해서 더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스타트팩 사는 걸로 만족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팩을 사기 위해서는 스팀에서 계정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계정 꼭 만드셔야 되고, 계정이 만들면 그 계정을 가지고 제가 이제 거래소에 있는 내용들을, 거래소에서 스팀을 사서, 아니 스팀 달러를 사서 내 계정으로 넣을 수 있고, 예. 이제 그런 것들 다 보여드렸으니까, 혹시 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 동영상 밑에, 뭐, 모른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그걸 이제 그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실력은 없지만 최대한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